네, 이번 시간에는 티처블 머신의 이미지 학습 방법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이 A4 용지에 손글씨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손글씨 내용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녹색을 영어로, 블루, 레드, 그린을 영어로 쓴 거를 로봇이 로봇에게 학습을 시키고 티처블 머신에서 그리고 로봇이 잘 인식을 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들어가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티처블 머신 들어가시면요, 네, 시작하기에서 네 이미지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표준 이미지 모델 클릭하시고요. 제일 먼저 그 글자 말고 제 화면을 먼저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 말고 처음에 레드, 그리고 블루, 그리고 그린,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할게요. 먼저 레드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웹캠을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레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근데 거꾸로 나오잖아요. 레드가. 그래서 카메라 전환을 할게요. 카메라를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한번 네, 글자를 줄여보실 것 같고 가까이 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78장을 했고, 다음은 뭐죠? 블루. 붉기가 더 좋으면 더잘될것 같아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한글도 다잘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두 확인을 했고요. 혹시 뭐 잘못된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보시면서 지우시면 되고요. 네, 잘 들었고 모델 학습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고요. 뭐 글자가 없을 때는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린을 이렇게 정확히 되면은 이제 100%. 근데 좀 가까이 되면은 뭐 레드로도 뜨고 좀 맞네요. R2니까는 그쵸. 비슷하긴 한데. 네. 잘 학습이 되었고요. 블루도 한번 해볼게요. 블루도 네. 뭐. 되자마자 네, 잘 학습을 마지막으로 레드 레드도 이렇게 네, 너무 잘 되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모델 내보내기를 통해서 모델 업로드 모델 업로드를 활용을 하고요.
업로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는 또 모델 업로드할 때는 또 이 나중에 티처블보신 이 사이트를 꺼야 돼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넣어놓는 걸 하고요. 요 네 됐네요. 네,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끌게요. 이제 이것도 다 닫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동시에 이제 두 가지를 못 써서 요 지금 브라우저에 있는 걸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큐로 AI를 실행을 할게요. 큐로 AI를 실행을 하고요. 파일에 컴퓨터에서 불러올게요. 아, 이번에는 손글씨를 인식하게 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안 불러올 때는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잘 안 될 때는 이걸 창을 좀 줄이고 다시 한번 네. 창을 키워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런 프로젝트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이미지를 모델을 이제 분류하고 카메라를 여기서 카메라를 비디오를 뒤집힌 상태로 아까 저희가 이제 뒤집힌 상태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뒤집힌 상태로 바꿔서 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게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는 제가 요거를 다 떼어놓을게요. 이렇게 띄고 요것도 이렇게 띄고 네, 옆에 가서 혹시 뗄 게 있는지 네, 요것도 떼야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띄고 그리고 연결은 좀 이따 할게요. 연결은 일단은 제대로 불러오는지 요 복사된 거를 여기 이미지 URL에 네 넣어 놓을게요. 여기 해서 한번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죠? 화면이 좌우가 바뀌고 그다음에 예 그 저것도 바뀌었죠? 화면도 바뀌고 이제 이미지를 지금 티처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 화면일 때 네 화면일 때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네요. 그렇죠? 레드. 레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 그린이고 저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블루겠네요. 블루.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블록을 실제 연결을 해 볼게요. 네, 마스터 블록부터 네 가지 세 가지 블록을 연결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스크래치 링크를 실행을 해야겠죠. 스크래치 링크를 네, 이렇게 실행하고 네, 실행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쟤는 여기 45번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45번 그룹 번호를 그룹 번호는 다 다르죠. 먼저 마스터 블록을 이렇게 할게요. PC랑 이쪽에 좀 가까우면은 연결이 좀 잘 돼요. 네, 그리고 연결하실 때는 좀 가만히 놔두면은 이 전파가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움직이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블록을 네 연결이 됐죠. 자 연결이 됐고 두 번째는 모터 블록. 블록도 이렇게 켜서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연결. 보통 노트북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거는 뭐 한 개만 붙는 노트북도 있고요. 이런 무선 블록들이 어떤 거는 뭐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젝트에서는 뭐 혹시나 한 개만 연결이 된다면은 LED 블록이 제일 중요하니까 LED 블록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만약 두 개가 된다면은 LED랑 뭐 마스터 블록 또는 LED랑 모터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해보셔서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견된 기기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위에 높아서 그래요. 요 머리를 잠깐 이쪽에다 두시면은 연결이 네 이렇게 블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되었고요. 목은 이게 가운데가 안 돼서 한쪽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줄여서 줄여서 한번 이거 붙여볼게요. 네, 화면일 때 네, 이거 레드일 때 블루일 때 이제 그린일 때 네, 이렇게 됐네요. 레드일 때는 뭐 영어 공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 이거 뭐야 이제 한번 볼게요. 레드입니다. 똑똑하죠. 네, 레드입니다. 똑똑하죠. 다시 영어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블루를 한번 해볼게요. 블루를 이렇게 레드입니다. 네. 소리가 좀 작네요. 똑같죠? 마지막 요거 볼까? 그린입니다. 네. 네. 아주 똑똑한 손글씨를 인식하는 그런 영어 공부도 시켜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봤는데 요거를 뭐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티처블 머신의 이미지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퓨로 AI 프로그램과 또 큐브로이드 블럭과 함께 연동을 해서 손글씨를 인식해주는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